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재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한 소리입니다. 오늘 KSS 시계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네. 와, 시계 브랜드 하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KSS에서 시계를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오산이라는 거 한번 맞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석 씨, 네. 추억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아유, 이거 우리 엄마가 주면 안 되는데,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급하게 네네. 할게요. 네. 저는 이 K스페이스에서 시계 만드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오. 중학교 때,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첫사랑인 여자친구와 함께 커플 네? 시계를 했던 어머. 브랜드가 저희 첫 번째 커플 시계. 그때 가격이 또 어마어마했다죠? 그때 당시가 뭐 이제 2005년, 아니다, 그 전이군. 2002년 뭐 어머, 이랬어요. 근데, 저 초등학생 때? 그때 당시에 한 9만 원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하나당. 그랬으니까 뭐 이제 네. 중학생이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꼭 모아가지고 몇 달을 네네. 모아가지고 여자친구랑 커플 시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거의 둘이 샀으면 20만 원 돈이 들어갔죠. 그쵸. 근데 2002년 때 20만 원이면 지금은 환산해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일단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신 남녀 커플 팔찌 있죠? 네. 이거는 개당 26,800원이에요. 진짜 너무 저렴하다. 와, 2만 원대에 내가 시계를 살수 있을까? 그런데 케이스리스예요.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케이스리스가 26,800, 2002년도에 거의 커플 파츠에 샀는데 20만 원을 쓰셨던 이 그럼요. 아저씨. 아유, 너무 아쉽네. 지금 샀으면 지금 5만 원이면 샀으면 샀을 5만 원이면 텐데. 샀을 커플은. 텐데. 와, 지금 옆에 보이시는 나머지 시계 있잖아요. 네. 정말 멋진 패션 시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시계는 가격이 34,000원밖에 안 돼요. 3만 4천 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플 시계는 2만 6천 네. 8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격대가 진짜 아니, 저렴하다. 근데 왜 이게 더 저렴할까? 이게 더 깊은데, 나는. 아마 커플들을 위해서 빨리 만져서 막 두께살이니까. 손목에 막 빨리 채우고 싶고 막 난리가 났어, 나는. 난리가 났어. 진짜 이뻐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네. K스페이스의 시계들이 일단 예쁜 건 물론이고요. 네. K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주춤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잘 나갔어요. 옛날엔 되게 잘 네. 나갔는데. 그럼요. 우리가 신발하며, 가방하며, 그럼. 우리가 스포츠 웨어하며, 팩스처하며, 케이스 있으면, 알아줬었죠. 그 시절에 멋있다. 있었어.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그렇죠. 저 말이죠. 중고등학교 근데, 때만 해도 오! 정말 그때 뭐 유명했어요. K스페이스 가방 같은 거 많이 메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요몇 년도가 조금 주춤했다가 네. 올해 터졌죠, 다시. 그렇죠. 우리 태기 씨가, 모검이 어남태기! 오빠? 우리 모검이 오빠 오빠가, 맞아? 네? 오빠 맞아? 아직은 그럴걸요? 맞아? 모르겠네. 아무튼 박보검 씨가 지금 네네. K스페이스의 모델로 활동하시면서 뭐 응답하라에 나오셨던 분들이 네. 이 트랙스트를 사착용을 하신 제품들도 많이 이제 사진이 네. 돌았었고요. 특히나 이 언한택 씨가 막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광고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거의 최초로 계약했던 곳이 K스페이스여서 이 맞습니다. K스페이스에서 박보검 씨 사진을 공개를 할 때마다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인기를 맞아요. 받았던 브랜드가 케이스리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 이렇게 착하네, 우리 맞아. 태기처럼. 오늘 원래 가격대가 저렇게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럼요. 우리가 케이스리스에 가서 뭐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방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더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최대 57% 할인을 해서요, 와, 너무 저렴하다. 가격대가 2만 원대, 3만 원대로 맞춰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퀄리티는 2만 원대, 3만 원대가 아니라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맞아요. 일단 커플 파츠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네. 저는 이 시계가 어떻게 2만 얼마에 가능한지 네. 상상이 안 가거든요. 보시는 와. 것처럼 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바디 보세요. 와, 이 차르르 떨어지는 감이요. 정말 황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반짝이는 감이 너무 고급스럽죠? 네. 기본적으로 게다가, 프레임 자체가 안쪽에 블랙 패널로 올라가 있어서 네. 요거는 약간 무게감이 더 있는 느낌. 네. 그러면서 제가 화이트들 옆에다 들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들고 있는 이 화이트 제품은 짜잔, 옆으로 살짝 가볼까요? 짜잔. 보시면요. 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네. 내가 좀 세련된 도시 여인, 도시 남성이 되고 싶다면 블랙 패널을 선택해 보시고, 네. 다가오는 봄, 여름에 시원하게 차보고 싶다고 하시면 옆에 보이시는 화이트 패널을 선택하시면 될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패널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다가오는 SS 시즌에 훨씬 잘 네. 어울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 들고, 네네. 또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조금 블랙이 더 좋아요. 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블랙도 너무나 잘 어울리시겠죠. 맞아요. 이제 회사원이신